2% 증가한 141,358대가 판매돼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로서 선두의 입지를 공고히 했다. BMW그룹 보드 멤버인 얀 로버트슨 세일즈 마케팅 총괄은 지난 2010년은 BMW그룹에게 매우 성공적인 한 해로 아시아, 미주, 유럽 시장에서 균형 있는 판매 성과를 이뤄내며 전 세계 모든 시장에서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였다며 올 한 해 BMW그룹의 목표는 전 세계 판매 1위라는 자리를 고수함은 물론 창사 이래 최고 수준인 총 150만 대를 판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. BMW는 지난 2010년 전 세계적으로 총 122만 4,280대가 판매돼 전년 대비 14.6%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고 12월 한 달 동안에만 11만 5,570대가 판매돼 역시 전년 동기 대비 10% 성장을 기록했다. 글로벌 각 시장의 호평을 받은 프리미엄 비즈니스 세단인 뉴 5 시리즈와 콤팩트 7인 X1 모두 판매 호조를 보였으며 특히 BMW 뉴 5 시리즈는 전년 대비 22.6% 상승한 총 21만 1,968대가 판매됐다. 엑스1도 총 99,990대가 판매되며 BMW 브랜드 매출 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했다. 또 BMW의 플래그십 모델인 BMW 7 시리즈는 아시아 시장의 높은 수요와 북미 시장의 점진적인 경기 회복에 힘입어 전년 대비 24.9% 증가한 6만 5,814대를 기록했다. BMW의 X5 역시 전년 대비 15% 상승한 102대가 판매됐다. BMW의 X6 역시 전년 대비 11.4% 성장한 총 4만 6,404대가 판매됐다. 비엠더블유 그룹은 지난해 BMW, 미니, 미니, 롤스로이스 브랜드를 모두 합쳐 총 146만 1,166대를 판매, 2009년 대비 13.6% 증가한 성장률을 기록, 역대 두 번째로 높은 판매 실적을 달성했다고 12일 밝혔다. 지난 2010년 BMW 그룹의 매출 성장은 2010년 연말까지 이어져 12월 한 달 동안에만 전년 동기 대비 14%